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온 세상에 주님으로서 영광을 받지도 못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 성향상 서로 그렇게 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해하려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하나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제사장들은 저들의 이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짐승을 판매하는데 이 대제사장 그들 집단이 독점을 하였습니다. 또 환전 사업도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점점 나중에는 장사하는 것으로 넘어서서 이제는 폭리를 취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물론 이제 불만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감히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워낙 막강한 가장 최고의 종교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건드린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하면서 다 주님이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히 건드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이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리고 율법이 곧 하나님이 된 그런 신앙 사람들이었고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살리는 법을 죽이는 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려고 했을 때 이 서기관들이요 바로 예수님을 율법 파기론자 율법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왔다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또한 살려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은요 그 모든 지역의 리더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전통을 무시하고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 위험 인물로 보고 역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정부 특별히 그 총독과 관리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저들이 고발한 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뭐 정부를 뒤집어 엎고 왕이 되려는 사람으로 고발이 됐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중에 죽이는데 넘겨주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네들의 이해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음모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요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국내에 있던 것도 아니고 저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오랜 동안 있으면서 연락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세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요 주인이 행방불명이 된 모양이다 그렇게 여기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이제 세를 받는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성경에 기록된 것만 세 명씩이나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요 이제 세를 내고 싶지가 않아요. 당연히 뭐 세를 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주인인데 세를 내야 되냐? 그러면서 종을 때리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착한 농부가 있다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주인의 종들을 학대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는 아예 주인의 그 땅을 빼앗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거짓 논리를 만들게 되었을 겁니다. 주인이 옛날에 죽도록 자기들을 고생만 시키고 일만 시켜먹고 삭슨 쥐꼬리만큼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굶어 죽을 뻔했다고, 한편 주인은 뭐 일도 안 하면서 그냥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은요, 그럴듯한 거짓 논리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분노의 불을 일으키고요, 분열을 조장하고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제는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농부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의협심과 분노가 충만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내쫓게 되었을 겁니다. 한편 이 포도원 주인은요, 종들을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아들이니까 주인이 간 거와 다름이 없으니까 농부들이 아들만은 듣겠지 하는 생각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정말 뜻밖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즉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까 그동안에 뭐 이렇게 종들을 때려보내고 그거는 사실은 껍데기고, 정말 이 아들을 죽여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 포도원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서로 의논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작당하면 윤리의식이 사라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데를 괜찮아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싹싹하고 배울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2차 대전 때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생체 실험을 합니다. 사람을 실험을 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점점 집단이 될수록 윤리의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서슴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단 내에서는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고려하지도 않고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만 중요해요. 우리 편이면 무조건 맞고 무조건 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편이라고 믿고요, 상대방 편이고 남의 편이고 무조건 틀렸고 무조건 잘못됐고 그거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영 논리이고 집단 사고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이 농부들이 아들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얘는 그 농부들을 죽여버리고 맡겼던 땅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 주인을 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말립니다. 여러분, 말리는 건 그래도 괜찮은 일 같은데 말리려면 이 농부들을 말렸어야죠.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죄 없는 종들을 때리고요, 아들이 왔을 때 죽이는, 여러분 그때 말렸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말리지 않다가 이제는 주인이 정당한 행사를 하니까 그때 주인을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린다 그래도 이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말릴 때 말리고 말리지 말할 때 말리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말려야 될 때는 안 말리고 안 말려야 될 때는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은요 약자 편을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강자가 되고 기득권자가 되는 순간에 돌멩이가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고 잘나가고 빛나는 존재가 될 때에 욕먹고 비난받고 돌멩이가 날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약자 인체하는 사람을 편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기 쉬운 존재예요. 왜 속기 쉬우냐? 어리석어가지고요. 왜 속느냐? 속기를 원해요. 속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내용보다는요 안 좋은 내용을 더 좋아해요. 그게 여러분 죄인 된 인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고 앞서 나가 그러면 겉으로는 다 박수치고 전 존경한다 그러지만 속으로는요 끌어내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제 주인에게 도움을 받던 사람이 오늘은 배신자가 되는 경우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로 아주 전형적인 은유 비유가 됩니다. 은유라는 것은 메타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하는 것을 메타포라고 그래요. 은유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다 은유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은유 가끔 은유가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포도원 비유예요. 이단은요 모든 걸 다 메타포로 은유로 풉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할 때 은혜 많이 받습니다. 모든 걸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유로 풀 건 은유로 풀고 아닌 건 아니로 풀어야 성경을 적당하게 잘 푸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아요. 또 농부는 누구냐? 유대인들이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종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바로 종들입니다.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짐작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바로 아드님. 포도원은 뭐냐? 포도원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포도원 만드듯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이걸 관리하도록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만물을 잘 관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저들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위해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통치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회개하면 없던 일을 위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고 했고 만약에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된다고 하면 크게 혼날 것이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을 아무리 보내도요 마찬가지 아니라 더 심하게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제 각각 자기 갈 길로 갈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할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예수님조차도 죽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요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수님께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 그냥 무작정 죽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이겠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입장이서기 때문에 무작정 죽으면 반발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또한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럴듯한 명분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요 이제 악한 행동은 반드시 선한 의도에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진실의 탈을 쓰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 이제부터 거짓말할 거야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나쁜 짓 하면서 나는 나쁜 짓 한다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도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예수님을 죽이는 명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자체 종교법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는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죄목이 뭐냐? 바로 역모죄요 국가 반란죄입니다. 예수님이 역모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로마의 총독을 부정하고요 또 왕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까? 이런 정치적 왕은 뭐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로마를 뒤집어 엎는 유대의 정치적 왕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역모죄, 국가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사이비 이단 또라이 교주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가장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거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건데요 저들은 문자적으로 고지고대로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이거는 성전 모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성 모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인류 최대의 사기꾼으로 모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일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그래 사생아라고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난 게 누구죠? 사생아예요. 안 믿는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요 틀림없는 사생아입니다. 왜? 여러분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낳습니까?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는 것이죠. 어떻게 여자만 아기를 낳습니까? 맞잖아요. 맞지만은 틀린 겁니다. 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 아기 낳았다고 하는 신비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는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죄 없이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세상에 난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 여러분 이 거룩하고 높고 높은 참으로 이 거룩한 개념으로 완전히 저질 개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어떤 성적 스캔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요 성적 의욕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의욕이 뭐냐? 그게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여자 혼자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건 분명한 진리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말하는 예수님은요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건데 그 거룩한 개념으로 저질 개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리요 창녀요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요 창녀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리 같은 사람이고 창녀가 어울린 사람이고 죄인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이요 이 세리 돈 떼먹고 매국노 횡령한 사람 예수님도 횡령했다. 어떻게 친구를 따라가지 않겠냐?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의 돈을 떼먹은 사람. 예수님 창녀와 같이 들락날락했는데 뭐 했겠느냐? 문어보라 마나가 아니겠느냐? 예수님 죄인이라 말이지 죄인. 예수님 거룩한 분 죄가 없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다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도 안 되는 말과 의욕들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더럽고 추한 불명예를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있는 곳마다 빛이 비쳐서 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달지라도 빛 탁 키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어둠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왜 어둠이 빛이니 예수님을 죽이셨느냐? 왜냐하면요, 저들이 예수님 안 계실 때는 그냥 어둠 속에서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죄짓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빛을 던짐으로 해서 어둠 속에 있던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자기들 악행,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지 않을 텐데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것이 드러났다고 예수님만 죽이면 우리는 이전처럼 욕망을 따라 살 수가 있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이 거룩하시고 감당할 수 의로우시고 세상이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라고 하면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동안에 핍박이 없을 수가 없고 미움이 없을 수가 없고 욕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시죠? 근데 여러분, 내가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 시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미움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미움을 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을 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말씀은요, 예수님이 머리돌 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에는 머리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돌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아래쯤에 딱 그게 기초가 되기도 하고 중심이 되기도 하면서 크고 아름답고 비싼 돌로 머리돌을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머리돌 재료를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크고요, 너무 안 어울리고, 너무 이거를 다듬기가 너무 단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큰 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비상한 그런 건축가가 나타나가지고 저거를 잘 다듬어가지고, 다듬기 어려웠습니다만은 다듬어가지고 머리돌을 삼으니까 그 머리가 바로 주춧돌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그 건물의 상징이 되고 그 머리돌이 바로 건물이 뭔지를 드러내는 중심의 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운 오리새끼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동화의 미운 오리새끼가 오리하고 이제 이렇게 한 마리가 이제 어울리는데 영 안 어울려지는 겁니다. 생긴 게 달라요. 너무 큽니다. 너무 못생겼습니다. 목소리도 꽥꽥하니까 이상해요. 그래 늘 오리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요, 이게 누구냐, 백조예요. 백조 새끼니까 그렇게 못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안 어울리고 그렇게 너무 크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오리와 평범한 오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품이 있는 아름다운 백조가 틀림이 없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머리돌이 되시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옛날에 사람들의 못된 인간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사람들의 머리돌이 되고 교회의 머리돌이 되고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머리돌에 대해서 또 버린다든지 또 머리돌을 그냥 달려들어가지고요 이거를 공격한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머리돌이 깨자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돌이 깨져요. 돌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돌이랑 내가 확 공격, 머리돌 치려가지고 머리돌에게 내가 머리로 막 공격하면은요 머리돌이 깨지는 게 아니라 내 돌머리가 깨진단 말이에요. 어?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포장도로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비포장도로였거든요. 근데 비포장도로에 간선도로에 주로 자갈을 많이 깔아가지고 비 올 때 질퍽질퍽한 것을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갈이 잘 박혀가지고 이제는 흙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돌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편리성을 갖는 그런 도로가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거기 돌들이 조금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그럼 그거를 좀 이렇게 없애야 좀 다닐 때 좀 안전하기도 하고요. 자동차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요동이 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주로 다니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이 자갈을 많이 발로 찼어요. 그러면 발로 차면 이렇게 또랑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이게 어떤 때는요, 그 무슨 개한테 가가지고 개가 깨갱거리면 주인이 난리를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자갈을 찰 때 어휴, 큰일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갈이 있길래 이거를 있는 힘을 다해서 팡 차버렸는데 그게요, 겉에 보이기가 자갈이지 밑에 빙산처럼 수백 배가 있어요. 여러분, 발꼬락 안 깨진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돌을 향해 가지고 내가 발길질하면 발이 깨질 것이고 주먹질하면 주먹이 깨질 것이고 머리를 들이받으면 머리가 깨질 겁니다. 예수님은 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리 망가뜨려도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세요. 깨지는 것은 공격하는 사람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 욕하는 건 주님을 욕하는 겁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교회의 머리십니다. 내가 교회와 맞짱 뜬다는 것은 예수님과 맞짱 뜬다는 겁니다. 기독교 공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 본질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방송에다 대고 그러면 선교길이 막히고요,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깨지지 않는 사람은 또 언제 깨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로 오시면은요, 머리털로 오시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 박살이 나가지고 가루처럼 흐트러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오셨을 때, 2000년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고 오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시지만은 다음에 올 때는 돌멩이로 오시는 겁니다. 바위돌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 안에 있는 사람은 박살이 나버리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포도원 비유를 처음 설교를 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왜냐하면 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주님의 심판이 결론이니까.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좀 우리 교인들이 좀 듣기 좋으신 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골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휴, 그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차별 없이 편식 없이 골고루 크게 설교를 했어야 됐는데, 그냥 좋은 것만 그저 우리 입맛에 맞고 먹기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나에게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고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요, 이게 편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정의의 주님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불순종하고 그 통치를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반드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심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요, 너무 버릇이 없는 신앙이 아닌가. 네? 말씀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도. 여러분, 이 말씀은 좌우의 날정컴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고 순종할 때는 주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지 아니할 때는 말씀이 칼이 되어가지고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중간 있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중간은 회색지대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물론 여러분, 악과 악이 싸울 때는 중간에 있어야 되고 가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악과 선이 싸울 때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흙무튀기가 싫고 나는 욕먹기 싫으니까 중간에 있다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중간지대에 어정쩡하게 비겁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바위처럼 그를 다 깨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빛도 역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은요, 빛을 받고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나느냐?
빛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을 향해서 언제든지 빛을 향해 바라보고 빛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빛이 비치면 빛을 반대로 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둠 속에서 멸망으로 빠뜨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안 믿어도 그런 대로 괜찮다가 아니에요. 백화점에 어떤 물건 고르면 나에게 좋고 안 골라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선이냐 악이냐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애매한 건 없습니다. 영적 지대에서는 반드시 이거냐 저거냐예요. 사느냐 죽느냐, 내가 존재하느냐 죽음이냐, 선이냐 악이냐, 성령이냐 마귀냐, 진리냐 이단이냐, 사실이냐 가짜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냐 어둠이냐, 낮이냐 밤이냐, 구원이냐 버림받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뭘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택해야 됩니다. 순종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 결단하자가 미루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가 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손녀 꼬마가 와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또 아기가 웃는 걸 보니까 그냥 뭐 여기 만 가지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기에게 뭘 바랍니까? 여러분, 그 아기에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애가 한번 활짝 웃어주는 거, 그걸 바라요. 그 아기가 한번 활짝 웃는 걸,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기가 그냥 반껏 웃고 좀, 아,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아기와 그런 뭐 일이 있으면서 집사람 얘기했어요. 참, 우리가 바라는 건 한 가지다.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한 가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반껏 웃어주시는, 주님이 나 위해서 한번 반껏 웃어주시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소원이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겁니다. 내가 뭘 주님께 바라겠어요? 주님께 바라는 게 뭐냐?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한번 반껏 웃어주시는 거. 왜 반껏 웃어주느냐? 내가 주님을 웃게 하셨거든요. 언제 웃게 하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 주님이 활짝 웃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걸 결단할 때 주님이 활짝 웃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